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곤 하죠. 특히 은퇴 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실버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리틀코리아 홍성희 본부장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고령자 분들 가운데 이제 시중은행에서 좀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뭐 그런데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상당히 이건 뭐 솔깃해지는 내용입니다. 실버론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노후 긴급자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그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대부제도인데요. 그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빌려주는 대출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명칭은 실버론이 아니고요. 노후 긴급자금 대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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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아직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받고 계신 연금이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장애연금은 1급에서 3급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실버론이라는 건 기존 대출들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 등 대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하셔야 될 건요. 신청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네. 그 지금 장애 4급이나 반환일시금 등으로 일시금 연금액을 수령하신 분들은 또 실버론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미 연금을 다 수령해 보셨기 때문에 이미 다 연금을 다 네네.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신청이 어렵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외 거주자나 아니면 외국인 재외 동포는 또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애 4급이 안 된다는 거는 왜 그렇죠? 장애 4급은 왜냐면요. 장애 연금 같은 경우는 1급에서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네. 장애 4급 판정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연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수급액이 없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만일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면책 결정을 확정받기 전에는 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네네. 근데 생활비로 쓰든지 네네. 아니면 뭐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빌려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네. 그때는 또 안 된다고요? 네, 이게 그 어떤 용도에서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실버론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월세 보증금이나 혹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아니면 배우자 장제비 그리고 장애복구비 이렇게 네 가지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에 따라서 각각 용도에 맞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출하는 서류 자체가 이 용도가 입증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뭐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금을 송금했다라는 뭐 이런 송금 내역서나 아니면 이런 서류들을 좀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진료비 계산서나 아니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를 제출했다는 급여 내역서가 필요하고 배우자 장제비 같은 경우는 사망진단서 같은 사망을 확인하는 사실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용도에 맞게 내가 돈을 지출했습니다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좀 어르신분들이 신청하기에 네. 절차가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예. 이런 요즘 나오는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예. 또 거래하고 있는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지도 좀 헷갈리실 그러니까 수도 있는 막막하죠. 맞아요. 그런데 예. 이 젊은 분들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한테는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예.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을 하시면 지사별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급자 본인이 꼭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셔야 되고 또 필요한 서류들을 또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챙겨서 가면 좋겠냐라는 걸 물어보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은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네. 저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전화해서 네. 될 일은 아니다. 직접 가셔야 된다. 네,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건 문의를 문의를 1355로 전화하셔서 제가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실버론 신청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를 나는 챙기면 되겠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하면 또 대출이 또 금방 나오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실버론은 신청은 상시 신청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실 때 신청하실 네, 수가 네. 있으세요. 그런데 매년 대부금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활용이 되면 그다음에 신청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355에 전화해서 지금 내가 실버론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냐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 2018년에는 323억의 예산 중에 약 73% 227억 정도가 지금 실버론이 집행이 됐고요. 2019년에는 599억 예산의 75% 수준인 한 450억, 20년에는 494억 예산의 74.8%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100%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지만 요즘 또 실버론 인기가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하고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빨리 예산이 소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고 대출은 언제 되냐? 하루 이틀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네, 신청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신청 시에 지정한 대부 대상자 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의 통장으로 3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대출 가능한 금액은 뭐 정해져 있는 거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대출 가능 금액도 한도가 있는데요. 네. 실버론 대출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의 월 연금액의 2년치를 한도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월 연금액을 30만 원 받고 있다. 그럼 1년이면 360만 원, 2년이면 72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예. 좀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요. 주택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서 실버론을 신청을 할 경우에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 4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은 480만 원, 2년이면 96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 960만 원이 1,0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오니까 960만 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1,000만 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년치 연금액은 1,4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440만 원이니까 내가 전세보증금 1,44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지. 대출 한도를 다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한 자금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예. 용도에 맞는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조금 혼동되시지 않도록 하나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 필요한 돈이 전세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치 내가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은 72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720만 원을 다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필요한 금액인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실버론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전월세 자금으로 쓰시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 전월세 자금 대출 받을 때 뭐 특별하게 뭐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네. 실버론 이용 용도가 전월세 자금이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71.4%나 달한다고 합니다. 연금을 네. 주거 비용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전월세 자금 용도로 대출을 실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 수급자 혹은 배우자가 그분 명의로 주택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하셔야 되고 또 계약서의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송금했다라는 송금 내역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 한부와 또 신분증 사본 이런 게 필요한데 만약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수급자 본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했다, 자녀 명의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실버론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계약할 경우에는
임차 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 개시가 됐는데 4개월 차에 신청한다? 이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미 내가 전세 계약을 살고 있다가 갱신이 됐다. 그 갱신 계약을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실버론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실버론 대출 금리 잠깐 찾아보시면 예. 저리여서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실버론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5년 만기 국고채, 예,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아마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죠. 왜냐하면 시중에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코픽스 금리나 CD금리 플러스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담보에 따른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버론 금리 같은 경우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확정이 되니까 훨씬 더 저렴하다, 저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유의해야 되는 건 실버론 금리도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3개월마다 변동이 되기 변동이네요. 때문에 결국은 시중금리 변동성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금리는 연 3.48%고 연체금리는 이에 2배인 6.96%.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하면은?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변동되니까 불안해요 이러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2019년도에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하냐라고는 질문에 500명 중에 93.6%나 서비스에 만족을 했대요. 그런데 만족한 이유가 응답자의 33%가 이자가 작아요. 아하, 네. 이자가 싸다. 네, 맞아요. 9.6%는 무담보 무보증인 게 좋아요라는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버론이 하루 이틀 만에 필요한 목돈을 또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네. 금리도 낮고 무보증 또 보증 없이 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관심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해가 갈수록 이제 실버론 이용자가 이제 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고. 네. 우선 급할 때 자금을 그것도 상대적으로 싸게 네.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좋은데 그래도 빚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빚이니까 그렇죠. 갚긴 갚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상환 방식하고 기간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실버론을 빌린 60세 이상 수급자가 8만 5,723명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죠. 그리고 예. 대출 금액이 총액이 4,409억. 6,100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자금들은 갚아야 될 돈이죠. 그렇죠. 갚아야 될 네. 돈이죠. 그래서 실버론은 어떻게 상환을 하냐. 1, 2년 동안 거치를 했다가요. 예. 거치 이후에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은 이자를 매달 납입하시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기간 동안 나누고 남아있는 잔여연금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원리금 상환. 네, 네. 예. 그러니까 원금 균등인데 이자도 같이 내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상환해야 되니까 기간에 여유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되는 대출이다. 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 상환 방식은 연금 계좌에서 직접 자동 이체를 하시거나 가상 계좌로 수시 상환도 가능하신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연금액에서 원천 공제를 하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달 받기로 한 연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원리금이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을 제한 7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금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실버론을 이용 하신 분들의 상환 방식은요. 연금 공제 방식을 더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이게 상환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 대부가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그 론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상속으로 부의 상속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러게요. 봐야 될 텐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2년치의 연금을 한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그냥 상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일반적인 대출은 이제 상속이 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부의 상속으로 예. 넘어오기 마련인데 요 개념은 이제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실버론이라고 지금 편하게 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긴급자금 대부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유의할 사항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예.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미리도 신청이 가능한 게 바로 전월세 보증금이고요. 그런데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의료비 용도로 필요하다 그럼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한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치료 목적 외의 치료 의료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재복구비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실버론 활용으로 당장 생활비는 필요한 자금은 마련할 수 있지만 이후 상환 기간 동안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미래에 줄어드는 연금을 감안한 은퇴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